열정으로 가득한 인기 우등생이었고 늘 가족을 챙기던 큰아들. This is our season finale. This is the end of one great show, but just the beginning to hundreds of new spin-offs. 출국 직전 원비어는 평양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Oh, I was used and manipulated. Please save my life. 오토 원비어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20분 숨졌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에서 풀려나 혼수 상태로 귀국한 지 6일 만입니다. 가족들은 송환 당시 원비어가 말할 수도 볼 수도 없었고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으며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습니다. Hi, I'm Fred Warmbier. Thank you for having me. Everyone knows Otto's story. It was played on TV. It wasn't private. So everybody knows. And when he came home and I watched him die in the hospital, I made a commitment to him that I was going to do something about this. I think that North Korea picked the wrong kid. We're not going to go away. We want to sue North Korea. They said, there's no, you can't sue a country. There's no law for that. North Korea is treated specially around the world. They're not treated like the common criminals that they are. If we treat North Korea like the common criminals that they are, and we force them outside of North Korea to obey the rules, perhaps that will start dialogue with them. We think it will, but even if it doesn't, the rules must apply to North Korea. I am never going to stop until the day I die or until they're taken down. But I really need everyone's help everywhere in the world. Thank you. 유나상, I'm North Korean defector, and I came from Channel A. Now my way to meet you, the talk show. And our talk show actually all defectors talking about North Koreans' real life. And I know what horrible situation Otto actually happened through. And I'm actually so sorry about that. We get lost. And I know. I can see that. So we are the the workers who are willingly talk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even though these days North Korean defectors are scared for many things. So do you have any words for the defectors?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어떤 슬픔 보다 더 아픈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좀 밝게 그리고 좀 씩씩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어머님 인상적이었는데 지성호 대표는 오늘 부모님 만나니까 어땠어요 이번에?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이 이제 큰 것 같아요. 이제 뭐 북한은 우리가 또 저도 이제 탈북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북한이 자행하는 그 행동들을 이제 보면서 참 이제 미안한 마음이 이제 더 큰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미안한 것 같고 정말 우리 인류에 지금 북한 같은 나라가 이제 없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나라, 함부로 가둘 수 있는 나라, 함부로 이제 인격을 이제 짓밟을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데 더욱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민 대표님, 어떻게 그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오토 원비어 씨처럼 지금 현재도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이 많습니까? 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같은 유럽 소위 강대국들에서도 이제 납치돼 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서 납치돼 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니 강철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납치라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북한이 납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실 김정일 시대 때 대남 공작을 이제 해외 공작으로 확대하면서 그 이제 해외에 파견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그 바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작원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이제 많이 납치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납치하는 목적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납치를 했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끌어오게 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북한에 가는, 일본에 가는 거죠, 공작원이. 그런 신분 목적으로도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뭐, 공작원 교육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국인 교포 같은 경우에는 그 90년대 후반에 우리 국정원이 사실은 반북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정부하고 연관된 많은 조선족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보위부가 막 잡아갔어요, 북한으로. 그래가지고, 한 수백 명이 북한에 끌려 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지금. 와.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자기 체제에 위해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가끌어다가 막 잡아가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납북자가 제일 많은데요. 6.25 전쟁 때하고 그 이후로 나눠지는데 6.25 전쟁 이후에는 3,800명이 이제 북한에 납북이 됐고. 현재 돌아오지 못한 분이 516명으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납북자가 3,80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6.25 전쟁 때 우리 국군 포로인 분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예, 6.25 전쟁 납북자는 약 10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이 두꺼워.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발표되는 사람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납북되어 간 사람들이고 6.25 전쟁 납북자 약 10만여 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천여 명 이렇게 지금 나와있죠. 그럼 이만갑 식구들은 북한에 계실 때 그 납북자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전 TV로도 봤어요 사실. 아. 북한에서는 토크쇼를 좌담회라고 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좌담회가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장군님의 품에 안긴 뭐 남녘 동포들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네, 모여왔는데 내가 막 한국에 있을 때는 얼마나 못 살았고 막 이런 얘기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구로공단에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뭐 폐렴에 걸렸대요. 근데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 그걸 다 무료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준영이가 본 거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아니요, 옛날에 본 거예요. 사실 2004년, 2005년쯤에 본 거거든요. 엄청 어릴 때인데도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봤었어요. 네, 아마 평양 사람들 다 봤을 거예요. 만수대로 나왔기 때문에 맞아. 그게 우리가 약이 없어서 네, 약이 없었는데 여기 장군님의 배려로 나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무슨 뭐 만세라고 하면서 하는 걸 봤었는데 아, 너무했다. 그때 참 아이러니했던 게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이 굳이 왜 여기를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사실은.